올해 4월 밀라노행 비행기표 구하기는 난이도 초초초 극상이었습니다. 이 축제 때문에요. 바로 무려 30만 명 이상이 몰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디자인 대축제 밀라노 디자인 위크인데요. 가구의 미학을 제대로 보여주는 가구 박람회 살롱드 모빌레부터 도시 곳곳이 트렌디한 쇼룸이 되는 투어리 살로네까지 여기서 LG는 과연 어떤 디자인으로 무한한 가능성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었을까요? 먼저 이곳은 밀라노 가구 박람회 현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경연으로 주방가전을 선보이는 유로쿠치나에 참가한 LG. 마치 거대한 매거진을 연상시키듯 양쪽으로 펼쳐진 전시장의 모습이 정말 웅장한데요. LG는 이곳에서 초프리미엄 주방가전 브랜드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를 비롯해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공간 속에 빌트인 주방가전들을 선보였습니다. 유럽 주방 트렌드까지 싹 사로잡은 이 주방 공간들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먼저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존의 메인 주방 공간에서 모두의 시선을 집중시킨 건 유명 셰프의 쿠킹쇼였습니다. 전시된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가전을 직접 활용해 만든 요리에 다들 한껏 들떠있는 모습입니다. 재료 본연의 가치를 지향하는 자연주의가 주방 인테리어 곳곳에도 녹아있어 음식의 풍미를 한껏 더 돋궈줍니다. LG의 전시 공간들은 유명 가구 디자이너 듀오인 감프라테 씨와 협업해 꾸며졌는데요. 요리의 진정성을 담는 브랜드 철학이 곳곳의 주방에 다채롭게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LG가 이야기하는 주방은 때로는 자연 풍경의 웅장함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곳이 됩니다. 이탈리아 산과 호수를 미학적으로 풀어내고 실제 자연을 옮긴 듯한 천연마감재로 감각을 극대화하죠. 또 주방은 맛과 향, 취향을 탐구하는 창조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시그니처 키친스위트의 제품들이 세심한 디테일로 꾸며진 인테리어와 자연스레 어우러지는데요. 마치 아름다운 실험실 같은 이곳에서라면 매일같이 창의적인 요리를 즐기고 싶어질 것 같네요. So we choose natural stones, natural wood, even like placing trees into the kitchen because we just wanted to bring something almost the nature into the work and into the kitchen and to the food. So everything is connected. You help people to cook in a better way. You help people to reach a high quality in the kitchen. I think to combine a beautiful aesthetic of a kitchen with your product, for us it was, was an interesting challenge. 인테리어와 아름답게 어우러진 빌트인 주방 가전들은 LG만의 기술력으로 삶을 한층 더 다채롭게 만들고 있었는데요. 인덕션 상판 어디에나 냄비를 자유롭게 올려 조리하고 AI가 끓는 정도를 스스로 파악하고 예측해 알려주는 프리존 인덕션. 조리대 안에 쏙 숨길 수 있어 주방에 확 개방감이 생기는 다운드래프트 후드. 내부 AI 카메라가 재료를 식별해서 다양한 요리법을 추천해주고 맞춤 설정을 제안하는 똑똑한 오븐까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똑똑하기까지 한 빌트인 신제품들에 다들 눈을 떼지 못하는 모습들입니다. 잠깐!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의 또 다른 신제품들이 놀라운 디자인으로 어디선가 이목을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잠깐 바람 쐬고 올까요? 이곳은 밀라노 시내에 위치한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쇼룸입니다. 전시 기간 동안 정밀함의 미학을 주제로 쇼케이스를 연 이곳에서는 건축 디자인 그룹 그리고 세계적인 가구 디자이너와 협업해 마치 작품 같은 가전들을 선보였습니다.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와인 캐빈이 여기서 처음 공개됐는데요. 하단에는 와인 셀러, 상단에는 와인잔 전시 수납 공간과 시가박스로 이루어져 있네요. 이탈리아 건축 디자인 그룹이 디자인한 360도의 회전형 구조와 독특한 마감이 더해져 우리가 기존에 알던 와인셀러보다 훨씬 고급스러움이 더해진 모습입니다. 한편 주방가전과 거실가구를 융합한 형태의 언더카운터 모듈형 냉장고도 처음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언뜻 봤을 땐 예쁜 수납장 같지만 열었을 땐 짜잔! 냉장고가 숨어있었습니다. 이제는 집안 어디서든 편리한데 예쁘기까지 한 냉장고를 쓸 수 있겠네요. 이외에도 눈과 입이 즐거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까지 즐길 수 있었는데요.
역시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의 초프리미엄 빌트인의 디자인 철학과 가치를 진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다시 가구박람회 전시장입니다. 이제 살짝 목말라진 타이밍에 동굴 모양의 와인 시음 공간이 눈에 띄는데요. 와인셀러로 숙성된 와인의 깊은 향과 풍미에 다들 기분 좋게 취해 있는 모습이네요. 왠지 알딸딸해진 기분으로 터널로 걸어가 볼까요? 반대편에 도착하면 펼쳐지는 건 LG 빌트인 주방가전 라인업들. LG 빌트인 주방가전 공간은 누구나 갖고 싶은 트렌디함을 표현하면서도 모든 이들의 취향과 가치를 존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LG 빌트인이 제시하는 주방 공간은 자신만의 취향이 담긴 아이템을 꾸준하게 수집하며 그 가치를 이어가는 공간이 됩니다. 기분에 따라 색깔까지 바꿀 수 있는 무드업 냉장고까지 더해지면 오늘의 취향 완성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방은 무한함을 발견하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화이트 컬러의 깔끔함에 더해진 풍부한 텍스처가 LG 빌트인 가전의 무한한 확장성을 보여주네요. 앞으로는 가전이 단순 전자제품의 가치를 넘어서 더 나아가 감도 높은 인테리어와 미적 가치를 더해서 고객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더 다채롭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밀라노 디자인 위크의 열기는 여전히 시내 곳곳에서도 식을 줄을 모르고 있는데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느껴지는 럭셔리함에 두근거리는 이곳. 네덜란드의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모오이와 LG가 만났습니다. 모오이는 평범하지 않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세계의 디자인 트렌드를 리드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그 자체로 오브제가 된 LG 가전들이 모오이의 올해 신규 디자인들과 어우러져서 감각을 일깨운 라이프 스타일 공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연의 곤충과 꽃에서 영감을 받은 패턴들이 가정과 어우러진 모습들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특히 침실 공간에서는 에어로 퍼니처의 모오이의 독특한 패턴이 적용되어서 따뜻한 감각의 인테리어들과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것이 완전 포인트였습니다. 인테리어에는 역시 스타일러도 빠질 수 없죠. 모오이 패턴의 옷들이 스타일러를 만나 더 빛을 발하고 있네요. I think because most of the products that you'd see in terms of cleaning, they're so monotone and, you know, like industrial looking. So it's really nice to see them fit into a very interesting space like movies especially. 평범하지 않은 비주얼로 존재감을 뽐내는 무드업 냉장고도 역시나 다채로운 분위기로 프리미엄한 주방 공간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네요. 기분에 따라 손쉽게 컬러까지 바꾸면 인테리어 제대로 완성입니다. So technology and interior design need to be merged. They need to work together. And that is why, together with LG, we are able to do just that. And we're able to show how technology and interior design can come together and how they can together bring you a life extraordinary. 전에 없던 방식으로 놀라움을 안겨주는 LG와 모오이의 콜라보. 앞으로도 LG 가전이 선보일 감도 높은 아름다움이 더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가전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우리 집의 인테리어가 되고 라이프 스타일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나은 기술을 더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선보이는 LG의 노력으로 앞으로도 우리는 미래를 더 아름답고 더 선명하게 상상할 수 있게 될 겁니다. 2024 밀라노 디자인 위크 현장이었습니다.